그리고 저희가 어3도 했었고 그때 어3 반응 좋았어요. 아 네. 왜? 그러니까 어찌 인드라님이 과거에 그 스포도 했었고. 네. 프로게이머를 뭐 철권이나 스타투에서 이긴 것처럼 인드라님의 어떤 그 해설 자부심이 또 WCG 그때 그거잖아요. 나는 WCG를 해설한 남자다. 나의 색드립은 의도일 뿐이다. 워크는 저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래서 8강 대진. 그렇다면 전 스타투 거의 준 프로게이머 인드라님의 원인사 때 정윤정 예측 한번. 어? 이정훈 선수도 계시네요? 해병 앞으로 제가 네. 연승전에서 이겼다. 아 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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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버렸네. 저걸로 몰아쳐. 아이고. 장민철이 토스 아니에요? 네. 그렇죠. 어 장민철이다? 그 이제 막 생각나시죠? 올해는, 그러니까, 저 장민철 하자 두 번. 아이 뭐 말을 해. 그러니까 분석. 분석이야. 근데 원희사 선수랑 정윤준 선수는 같은 SK T1이긴 하지만 한솥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. 지금은 사실은 이신영이 대세예요. 이신영이. 어떻게 하냐. 준호 선수 적은데요? 그러니까 임재덕 선수. 뻥이에요. 임재덕 선수의 어떤 저거 아니야? 아 이름이 정스러운데? 임진의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. 프로토스로 어떻게 보면 스타2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네임들을 단순하게 네임들을 이온다는 게 네. 어느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아요? 아 이게 다 동일인분 같아요. 동명이인이에요. 아 있어 김민철 맞죠? 김민철 있어요. 장윤철 철자 돌림이야? 그 사람 어디 갔어요? 그 뭐야 첫 태란왕 정종훈 정종현. 아 정종현이 그대로 결승전이 될 수도 있는 네.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네. 이 8강전이 뭐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결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네. 브라질의 브라질 축구로 따지면 브라질 리그인데 종족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종족 분포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. 결국에는 네. 그 다수의 테란을 소수의 저그와 소수의 네. 프로토스가 얼마나 잘 파이하느냐 싸움인데 누가 테란이고 내 KT1인지 아니야? T1의 T가 테란! 한시! 테란 아닌가? 야, 입말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넌 스킨 TV